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문레이서 세일 색상입니다. 상품 설명 전 문레이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자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코 부분 올라온 밑창의 뾰족한 부분이 발등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품이거나 불량품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디자인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레이서 힌파핑은 1972년 처음 출시된 문레이서의 초기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며, 알라딘 신발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소리 특징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기에는 내구성이 약해 보이며, 탑라인이 좁아서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슈레이스를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디자인적인 면이나 리액트 폼을 사용한 솔의 가볍고 좋은 착화감은 번거로움을 충분히 상쇄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좁은 탑라인과 발볼 때문에 사이즈는 반업 이상 추천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